안녕하세요. 보스포츠입니다. 현재 남자 테니스에서 가장 랭킹이 높은 아시아 테니스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36위에 랭크된 카자흐스탄의 알렉산더 부블릭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아시아 남자 선수 최초로 세계 랭킹 9위에 오르며 탑10에 진출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유니크한 플레이 스타일과 스포츠맨십으로 꽤나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바로 파라돈 스리차판입니다. 파라돈 스리차판은 엄청나게 유연한 신체 능력을 기반으로 한 다이나믹한 플레이 스타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매우 빠르고 유연해서 누가 봐도 끝났다 싶은 포인트의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를 자주 선보이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당시 프로 테니스 투어에서도 가장 보는 재미가 있었던 선수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스리차판을 활동했던 시기가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이었던 만큼 주로 플랫한 구질의 포핸드와 원핸드 백핸드 스트로크로 많이 구사했으며 특히 그의 포핸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스리차판은 코트에서 매 경기마다 두 손을 모으고 경기장 내에 네 개의 모퉁이를 향해 절하는 태국식 전통 인상의 와이를 선보였었는데요. 이는 커리어 내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파라돈 스리차판은 1979년 6월 14일 태국 홍켄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에 테니스를 시작한 그는 주니어 그랜드슬램에서도 세계 대회에서 8강에 오르는 등 주목할 만한 성적을 기록했고, 주니어 시절에 총 전적 94승 48패를 기록하며 세계 주니어 랭킹 10위에 랭크됐었습니다. 1997년 프로로 전향한 스리차판은 1999년에 탑100 안에 진입하며 빠르게 성장했고, 2001년까지 ATP 투어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2002년 스리차판은 챗나이 오픈에서 커리어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고, 이후 윔블던에서는 2라운드에서 안드레 에거시를 세트스코어 3대0으로 꺾는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이후 2006년까지 스리차판은 총 5개의 단식 우승을 달성했고, 마스터 시리즈에서는 총 3번의 준결승 진출을 기록했고, 2003년에는 세계 랭킹 9위에 랭크되며 아시아 남자 선수 최초로 탑10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부상과 씨름하며 순위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면서 양손이 부러지고 무릎을 심하게 다치면서 스리차판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지금보다도 더 테니스 불모지라고 여겨져왔던 아시아에서 이런 월드클래스 선수가 무려 20년 전에 있었다는 게 신기한데요. 이후 일본의 니시코리 케이가 아시아 남자 테니스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명맥을 유지하긴 했지만, 이들의 뒤를 이을 만한 아시아 선수가 아직 보이지 않아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